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요TV와 함께하는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입니다. 이진관의 클릭인가요는요, 가요TV를 통해서 방송됐던 영상들 중에서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클릭인가요의 문을 활짝 아주 그것도 그냥 기분 좋게 열어줄 가수는요, 인생 산모작을 살고 있는 행복한 부부듀엣 금실은실입니다. 남편인 이금스실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과 EBS 수학대표 강사와 입시 프로그램 MC로 인생 일모작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2018년에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인생 이모작을 살고, 아내인 주현선 씨는요, 실버 미술 강사로 사회복지기관 상담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실 좋은 부부뒤에서로 행복한 인생 삼모작을 살고 있는 금실 은실은 부부뒤에시면서 각자의 솔로곡으로 중년 고백과 우야꼴을 부리며 각자의 행복한 노래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 행복한 부부뜻 금실 은실입니다.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노래가 있네요. 간이 잘 맞아 맛있는 노래, 꽃노래 가수 금실 은실입니다. 한두 번뿐이라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꿀맛 같아 자두 소리라도 좋아요.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도 듣잖아. 신분처럼 마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3, 4월에 꽃구경도 한나절 뿐이라지만 참 주름마저 좋아요. 서로를 아껴두고 애정도 남아있어 예쁘게 살아가잖아. 신분처럼 마음 행복하게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내 곁을 지켜줘요. 당신의 잔주름 굵어진데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잔소리라도 듣잖아. 신분처럼 마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 있어줘요. 당신의 잔소리 꽃노래같이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가수 금잔디. 바라보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겐 사랑입니다. 노랫말이 마치 금잔디 씨의 마음을 노래하는 듯 여겨지는 것은 말이에요, 한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모님의 빚을 청산하고 공황장애가 와서 힘들어했던 금잔디 씨가 더욱더 기특하게 여겨지는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밝은 웃음 뒤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니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금잔디씨를 응원해 봅니다. 금잔디씨.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고향인 공주시 홍보대사로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향후에는 물론 모든 대소사에 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노래하는 사무총장으로 더 유명한 살림꾼 조한국씨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젊은 시절 청춘을 불사르고 지금은 대형 스크린 골프존을 운영하면서 사업은 물론 이러니와 가수로서의 삶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노랫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역시 김병걸 선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있고 사는 나이 몇이냐 묻지 마라. 당신도 나도 예외 없다. 세월은 공평하잖아. 그렇습니다. 나이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중년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노래 나는 숫자에 불과 조한국.
노래야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이름만큼이나 시원한 성격의 소유자 시원입니다. 아우 시원해.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가수의 꿈을 품고 나이트클럽 보컬부터 밤무대 무명가수로 젊은 시절을 활동하다가 결혼과 함께 가수의 꿈을 뒤로 한 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리야,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노래에 대한 열망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으니 결국 1집 내 사랑아를 타이틀곡으로 다시 노래를 부르는 늦깎이 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요 제 2집 타이틀곡 아서라인데요. 아서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인 거 다 아시죠? 세련된 무대 매너가 돋보이는 시원한 무대 만나보시죠. 시원히.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배고프던 시절 아궁이에 불 지펴 밥을 지어주시던 엄마가 생각나는 노래, 꽁당 호리밥의 주인공 신일국 씨입니다. 그 시절엔 먹을 게 귀한 시절이라 주전부리도 없이 오로지 때거리가 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쌀도 없는 꽁당 호리밥이라 한창 자라는 시절 호리밥은 왜 그리 소화도 잘 되고 배가 쉬이 꺼지는지, 와, 저도 그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족해서 남아도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어 그때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챙겨주려 애쓰시던 어머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꽁당보리밥 먹고 싶어요. 아궁이에 불지펴 밥을 해주시던 그리운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신일국이 부릅니다. 꽁당 보리밥.
이번에는 독특한 음색으로 가요계의 블랙스완으로 떠오르는 항구도시 부산의 딸 가수 동미씨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원 사업을 하며 업계에서 사학의 대모로 불릴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동미씨는요, 부산 학원인들의 권위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화적 인물이라 칭할 정도로 잘 알려진 사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언론, 잡지, 방송 매체 등에서 무려 65회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동미 씨가 모든 교육자의 귀감이 되는 부분은 학원 교육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문학 강의와 바른 교육의 선도주자로 대한민국 인재 양성에도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노래는 그동안 나 얼마나 자기 꽁꽁 등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에 이어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동미 씨의 매혹적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게 또다시 그 일을 가라 하면 더 이상은 못 간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꽃길이라 생각할래요. 당신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무조건 따를 수 있어요. 내 맘에 콕 박힌 당신이니 추억하라 말하면 눈물밖에 떠올릴 게 없어요. 내게 또다시 그 일을 가라 하면 더 이상은 못 간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또다시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꽃길이라 생각할래요. 당신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무조건 따를 수 있어요. 내 맘에 콕 박힌 당신이니까 내 맘에 콕 박힌 당신이니까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부근한 인상이 친근한 큰집 오빠 김진근 씨입니다. 김진근 씨는 여러 봉사단체 회장으로 활동 중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도지사 표창, 포항시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을 수차례 받을 정도로 봉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25년 봉사의 달인입니다. 김영광 가요제 준비위원회 이사로서도 활약한 바 성공적인 가요제를 치르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김진근 작사 찬희 작곡으로 세월아 말해다오 그리운 이마를 발표하면서 늦깎이 가수가 되었는데요. 구수한 목소리로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 노래 세월아 말해다오 들어보시죠.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공부가 특기인 가수 황우 씨입니다. 와, 공부. 나는 공부. 아우, 나는 못했는데요. 황우 씨는 MBC 일요일 밤의 특별 초대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연예인의 길을 잠시 들어가고 유아교육학사, 코칭 심리학 석사,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학 박사에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탐정학 박사,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가수.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박사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황우 씨를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곧 우리나라 최초 탐정학 박사가 될 황우 씨를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87년 K본부 공채 5기 개그맨 정직해로 데뷔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 윤찬 씨입니다. 개그맨 출신답게 모창 실력도 뛰어나 행사장이나 축제 현장에서 팬클럽을 몰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인기 만점. 윤찬 씨 딱 한 분만 모셔보세요. 그러면 MC면 MC, 노래면 노래, 개그맨 개그, 일석삼조, 아니 일석다조, 아주 정말 재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윤찬!
모든 걸 주고 사랑해 주던 내가 사랑하는 언니. 언니 미안합니다. 항상 받기만 해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나의 언니. 우리의 큰언니 가수 장영주씨가 언니를 애타게 부르며 노래합니다. 어린 동생을 두고 시집가는 마음이 서러운 노래 언니. 럭셔리 실버 가수 장영주씨의 애절한 노래 한번 만나보시죠. 언니.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전북 순창의 고향인 김성호 씨입니다. 제가 표세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과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40대 초반에 큰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지금은 제2의 인생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 영화사에서는 김성호 씨의 7전 8기 파란만장한 인생을
주제로 한 영화 인동초를 곧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주제가로 삽입된 노래 눈물의 호남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성호 씨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풋풋한 소녀로 소녀와 가로등을 부르던 우리의 영원한 소녀 가수 진미령 씨입니다. 어느덧 중년의 노련함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2년 말 미운 사랑을 발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래 미운 사랑 함께하면서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 물러갑니다. 사랑 콘서트 계속해서 만나볼 무대는 청초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사랑받는 가수 진미령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운명